지금 내가 밥 먹었다. 밥 먹어. 어, 딸내미 왔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이야, 아들이야. 네, 맞습니다. 아유, 고마워. 누구, 와, 씨. 그래서 말하는 거야. 모르라고. 마마, 컴온. 전화, 너는 어디 있어, 여기서? 웃으며 보고 있지. 어, 왜 저래? 아, 이래, 이래. 보내버리니까. 이러니까. 외쳐봐도 내 아리처럼 내게만 남을 유일한 고백 있잖아. 나는 네가 여린 숨을 쉴 때마다 꿈에 가득 안고 싶지만 그럴 수 이 글씨는 신혜 선배에게 친필입니다. 네, 생각보다 글씨가 나쁘진 않아요. 한 초등학생 수준인데. 미안. 네. 이래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나갔었던 건데 이제 신혜 선배우가 전부 다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소영이랑 같이 있네. 여기는 저희 철인왕후 갤러리에서 해준 거래요. 너무 이쁘네요. 여기 아마 이 장면이 중전 쓰러지고 나서 제일 처음 사가로 갔을 때 그때죠? 그때 생각도 나네요. 신혜선 배우님이랑 또 호흡 맞추실 의향 있으신가요? 신혜선 배우님 괜찮다면? 리킹에서 고구마 안 먹은 거 연기였어요? 예? 고구마 먹는다는 지문도 없었고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 뒤에서 좀 먹었다. 한 밥 먹었다. 맛있었어. 밥 먹고. 아, 철인왕후 보고 싶다. 철인왕후 제 방 보실 수 있어요. 아, 철인왕후 보고 싶다가 혹시 신혜선 배우 보고 싶다. 여기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철인왕후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내가 임신이라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내가 임신이라니. 그 대사가 참 저는 재밌더라고요. 동안인 줄 아니까. 철인왕후 배우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 그래도 아마 혜선님이랑 좀 가장 친한 것 같은데. 뭐 형들도 마찬가지고 누나도 마찬가지고 또래는 다 친한 것 같아요. 진짜 이상형은 네 이상형이 왜 궁금해? 알았어. 이상형은 난 느낌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난 딱히 뭐 키가 몇이고 뭐 피부가 어때야 되고 눈이 어땠으면 좋겠고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 추상적이야. 나는 내가 아름답게 보기로 결정한 것만 아름답게 봐.